하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연 왕후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지금 행복한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제 기준에서.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면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작은 둘째 봄을 찾아서 네, 산말리 또 왔어요. 산멀리가 아니고 산말리래요. 옛날에는 엄마 찾아 산멀리였는데 요즘에 자식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제 애미들이 자식 찾아 자식 찾아 산멀리 왔어요. 산말리 왔어요. 산말리까지는 아니고 여기는 한 1시간 반 여유 있게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초행으로 왔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요. 요즘에는 정말 음주운전으로 또 이렇게 교도소라는 게 구치소 교도소가 옛날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인권이 보장이 되고 정말 지금 이제 충주 구치소로 와봤는데 정말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이더라. 너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말 사회 속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렇게 존중하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동네 문화를 좋은 쪽에서 쓰는 동네 문화는 좋지만 젊은 10대, 20대, 30대, 40대들에게 하이! 네, 산멀리 아니 고스트로 타고 왔어요.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에 맞아요. 애들이 어른들의 그 삶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 50대들은 그거 같아요. 우리 50대들은 진짜 없이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려고 정말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영이 준호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준호는 7개월 때부터 진짜 놀이방, 어린이집,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다녔고 엄마가 쭉 피부 네일샵 일을 13년 하는 동안 우리 애들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주말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가 항상 산에나 이렇게 갔어도 진짜 그런 데 있어서 아이들은 힘이 없을 때 부모를 바라보는 바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돈 벌 수 있는 여력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수입이 부모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코너에 몰고 이렇게 바깥으로 몰면 아이들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한 그 정신에서 아이들의 기준하고는 멀게.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부모에게 혼나고 가정교육을 받고 또 자라면서 또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50대가 되어서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다 미흡하죠.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네. 산멀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장점만 서로 봐주고 좀 단점은 눈 감아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하고는 틀리고 정말 갑자기 우리가 6.25 겪고 나서 진짜 없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세대 또 우리 밑에 세대 40대, 30대, 20대, 10대 또 유치원생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남의 자식에게 터치는 하지 않는 걸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개성과 그 사람의 그 환경,
교육받은 환경, 틀이잖아요. 프레임 틀. 근데 그 프레임 틀을 내 프레임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요, 내가 힘들고 상대편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중요하지 않은 거, 정말 생명이 위협이 되지 않거나 그런 거에서는 무례하게 말을 하지 않,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걸로. 저도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네, 아, 우리 준호가 보고 가니까 힘이 나요. 아.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녀를 낳는 엄마들은요, 진짜 아이들 품에서 우리 옛날 논번기 때처럼 진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물질은 굉장히 풍부하나 이 정신적으로는요 가난한 거, 애들이. 우리는 진짜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내 새끼들처럼 다 보살펴줬어요. 우리 자랄 때는 자연에서 놀고, 예? 닭이 지나다니고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울고 소 막 이렇게 하고 니어카 끌고 다니고 물찌개 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되고 해서 스마트폰을 잘하는 인형 자식들 덕분에 인연왕이 되었고요. 철들은 인연왕이 되었고요. 엄마의 힘을 발휘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오네요. 네, 민수님 땡큐. 네, 아들 찾아 산만리. 다 찾았어요. 우리 아들님, 우리 아들들님 덕분에 포항 갔다 와, 대전 갔다 와, 의왕 갔다 와, 이제 충주까지 왔습니다. 네, 더 이상은. 네, 이제 우리 아들들도 고난을 통해서 많이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곱게만 이렇게만 애를 너무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만 곱고 철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철이 들었겠죠. 오케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거를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돈보다도, 아니 돈도 중요해요. 우리 아들 돈인데 돈 입금시켜주라고 영치금 넣어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다 털어서 주고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거 화장품 제가 너 얼굴에 뭐 났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너 화장품 바르냐 그랬더니 영양크림 안 바른다 해서 영양크림 바르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얼마인데 25,000원. 야, 너 맨날 너 75,000원짜리 130,000원짜리 화장품 쓴 애가 무슨 언제부터 아꼈다고 사. 그리고 제가 생일 선물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5만원은 거기에 화장품 25,000원 영양크림 하나 사라 하고 20만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못 먹었다는 거. 그 또 짠돌이들이 또 갑자기 고난 당해가 너무 언제부터 이렇게 알뜰했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먹을 거 풍부하게 해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고난 당할 때 다른 데는 말고 아이가 힘들 때 그럴 때 버팀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나가고 잘하고 있을 때는 그냥 냅두고, 아이가 고난 당할 때 그럴 때 디딤돌이 돼주는 부모가 됩시다. 애들 아빠도 잘하고 있고요. 저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혼을 했으나 각자 부모 역할은 잘 하기로 했거든요. 오케이? 네. 아레가토 고자이마스. 나마미 답을 간센부사.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끄달림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지혜를 많이 갖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네,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 오늘 행복하고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는 걸로.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자기 불낸 거 엄마 평판이 안 좋을 것 같아. 야, 전 세계에서 다 알아. 내가 그랬거든, 제가. 그때 막 웃는 거예요. 그러나 준호야, 너가 나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인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막 우리는 막 둘째하고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편지 쓰라고. 오케이.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엄마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한 게 가장 행복한 거랍니다. 아셨죠? 네, 행복한 인연왕후를 보고 계십니다. 바이바이. 짜요. 네, 제 방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네. 유튜브 가셔서 인연왕 힐링 구독자 1000명이면 하이 수아님
구독자 1,000명이면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돈을 준대요. 미쿡님이 가르쳐줬어요. 몇 명이라고. 미쿡님이 알려줘요. 제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고 또 내가 부족한 건 도움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과 존중 속에 빛나는 한국이 되고 빛나는 지구촌이 되지 않을까요? 뭐지? 저만 잘 살면 되는데부터 한국 정하고 있어. 아이고.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수원님 땡큐. 장사 잘 되죠? 아들도 잘 크고 있죠? 보내라니까. 다음에 전화해요. 바이바이.